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 아, 궁금한 게 있어요. 또 뭔데 또? 모든 사람들이 이 꿈을 꿔봤을 거예요. 한 번씩이 나도 무조건. 꿈속에서 잠자리 하는 꿈. 아유 씨, 그런 꿈 쑥스럽다. 누구나 한 번씩은 꿔봤을 거예요. 그렇지. 좋은 거예요? 그 꿈은 좋은 거지. 무조건 좋나요? 무조건 뭐 좋은 거보다도 아주 쑥스럽다. 잠자리를 하는 것은 해갖고 만일에 여자가 이제 충분히 만족을 느끼잖아. 그날 이제 뭐 재수가 좋다고 그래. 금전이 들어오는 꿈. 대감도 되고. 대감? 응. 장사하는 사람들. 네. 특히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저기 모르는 남자인데 진짜 잘생긴 남자하고 연애를 시커해서 참 좋았어. 꿈에.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 대박 나지. 가게가. 그리고 연예인. 연예인들하고 잠자리를 해갖고 좋았잖아. 그럼 그것도 좋은 꿈이다. 이제 여무당들은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꿈을 꾸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대감에서 손님을 휘어드린다 그러지. 그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경험도 해봤지만은 생각지도 않는 굿이 난다니까 그날. 그러니까는 항상 이 사람들이 그런 손님이 있어. 이제 오셔갖고 전에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전에는 이렇게 남자하고 체격 큰 사람하고 얼굴은 뭐 이렇게 썩 보이지는 않는데 뭐 연애를 했다 이거야. 연애를 하는데 참 저기하고 좋았어요 이래. 근데 그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연애를 한다고 딱 했는데 하려고 딱 옷을 벗었는데 깨어버렸대. 응? 그렇다고 이제 그 꿈이 오니 야 망신수다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 망신을 당한 거야. 말하자면 단골이 와갖고서는 이제 얘기하고 이제 같이 농담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랬더니 그게 오해 소질이 돼갖고 그 상대방의 이제 와이프가 와갖고서는 그런 저기도 아닌데 신랑 뒤를 밟았다가 둘이 얘기하는 건 보고 대파 그냥 머리끄댕이 끌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래갖고 진짜 그 꿈은 나쁜 꿈이라는 거 이제 알고 이제 이 꿈을 꾸는데 잠자리를 이제 하려고 이제 옷을 벗고 있잖아. 네. 어? 네. 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거는 망신살이라고. 아 그래요? 망신을 당한다는 뜻이야. 누구한테 이 구설을 듣고 망신을 당하는 거고. 아, 지금 현재 교제 중인 이성 친구와의 그런 거라면 어떤 거예요? 그것도 좋은 꿈이지. 그것도 좋은 꿈이야. 둘이가 궁합이 맞는다는 뜻이야. 그 남편이랑 아내가 나와도? 그렇지. 왜 누가 그걸 물어봐? 그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렇게 궁금했어? 네. 그러니까 저만 좀 별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꾸더라고요. 그리고 남자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남자 별말을 다 하네. 남자 성기가 커지잖아. 네. 그런 것도 재수 있다고 그래. 남자랑 같이 있는. 아니 여자랑 남자랑 있는데 네. 남자가 성기가 커지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그건 왜 그래? 근데 오늘 갔다 그래도 좋은 일이 있겠다 그랬는데.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그럼 그 꿈도 좋은 꿈이야. 아 그래. 이제 궁금증 풀렸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